자, 어딜 보시냐면 이제 아까 단독 신청 받고 판결도 받고 대리와 관련된 거 하나 보겠습니다. 대리. 자, 43페이지에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43페이지 19번 문제. 이제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자, 등기 시점에 대리인 자기약 쌍방들의 허용된다. 아까 질문 하나 나왔었죠. 이번 등기는 등권자 의무자 또는 대리인 등기 출석하여 이를 신청해야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즉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라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나가야 된다는 거야. 대리인이. 그렇지만 대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 등기 규칙에 의하면 사무원 제출 사무원을 출석시켜도 된다. 즉 법무사 안 나가고 사무원이 나가도 법무사나 변호사 나간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무소마다 법무사나 변호사 수만큼 제출 사무원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제출 사무원이 등기 신청한다. 보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법무사를 국가의 등기 신청 대리인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관공서도 이런 법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슨 성질을 바뀌지 않느냐? 국가의 성질 안 바뀌니까 진정성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이나 등기필 정보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처럼 등기신청 접수 완료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신청이 적법하다면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즉 접수 시에 즉 등기신청 딱 해서 접수할 때 대리권이 있었으면 등기하는 과정에 이 당사자들이 사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자 A로부터 B 앞으로 이전 등기 하려고 했더니 법무사 갑한테 우임해서 얘가 딱 여기 신청했어. 접수 신청해가지고 등기에 이루어지는 심사는 과정에서 한 요쯤에서 본인들이 사망했어. 그러면 본인들이 사망했으면 대리인이 대권 소멸했으니까 얘는 그럼 등기는 효력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수할 때 여기 적법한 대리권 있었으면 중간에 본인들이 사망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으로 구별되는데 방문 신청 방문에 의해서 등기 신청 대리는 양자 모두 포함되지만 전자 신청의 경우는 변호사 법무사만이 자격 대리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리에 의해 등기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등기 직접 출석하는 거죠. 이거 방문 직접 찾아갈 때는 뭐 이건 요 대리인 자격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리는 자격자 대리 즉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자도 되고 자격자 아닌 자도 다 된다는 거예요. 대리 될 수 있어. 그러나 자격자 아닌 자는 업으로 할 수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업으로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이것만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신청이냐 이렇게 방문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다. 즉 전자신청 전자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 대리는 누구에 되느냐 일반인들은 여기 이게 자격이 있건 자격이 없건 이건 묻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때는 일반인들은 안 되고 오로지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 허용되고 일반인들은 안 돼. 일반인들 무자격자는 안 된다. 그래서 직접 출석할 땐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전자신청은 자격이 있는 자만이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서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청서의 양식 그리고 신청서를 낼 때 신청 정보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 이것을 제공하는데 신청 정보에 필요적 정보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임의적 정보 약정 있을 때 쓰는 거 필요적 정보는 흠결 빠뜨리면 등기를 안 해준다 각각 임의적 정보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있으면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 대항력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적이냐 무엇이 임의적이냐 이것은 각 등기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필요적 정보는 암기해야 됩니다. 일반적 사유 중에 임의적 정보 중에 대표적으로 공임을 불분할 특약 권리소멸 약정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관련해서 환매 기간 이런 걸 임의적 정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2번 같은 게 전형적인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등기 신청 정보 기재 사항 중 틀린 걸 찾아봐라.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자 이것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필요적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필요적 정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기재상 틀린 거는
필요적 신청 정보 중 필요적 지장 이렇게 정확한 표현, 필요적 정보 반드시 요 필요적 정보 중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앞 그 기재사항 앞에다 필요적 기재사항 이렇게 써야 맞아 이게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땐 근저당이란 뜻이 나와야 되고 채권 최고액 채무자 표시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할 땐 차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소유권 보조 등기 때는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는 게 유일한 등기는 보조 등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채권자 대위권의 등기는 채권자 채무자 표시 대위 원인을 써줘라. 특히 여러분들이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 권리 등기 중에서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게 등기 원인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써줘야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없는 게 뭐냐 첫째 보조 등기 둘 다 없다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은 진정명으로 쓰지만 일자만 안 쓴다 그래서 여기서 원인과 일자 둘 다 안 쓰는 건 유일하게 뭐가 있다고 소유권 보조 등기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세요 원인 증서 자 여기서 신청 정보에 첨부하는 것 중에서 이제 첫째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인 증명 정보는 종전에는 등기 필증을 만들 땐 이게 까다로웠지만 지금 등기 필증제도 없어지고 등기 필 정보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될 수만 있으면 전부 다 원인 증명 정보다라고 얘기해줘요 옛날엔 계약서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됐었어요 그러면 원인 증명 정보 관련해서는 항상 문제 되는 게 검인 계약서 즉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 원인이 계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반드시 시장 등부터 검인을 받아서 검인 계약서를 제출하라 왜냐하면 탈세를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검인을 받는다 즉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았는데 그 얘기는 계약이 아니거나 즉 아무리 이전하더라도 계약이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검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검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계약인데 전세권 설정 계약은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잖아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렇게 이전 등기하는 게 가등기 하려고 그래 이건 이전 등기 아니니까 검인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런 조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 이게 언제냐 자 계약 내용을 국가 스스로 알아 왜 하냐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당사자야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 얘들이 당사자 직접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일방 당사자 됐으니까 계약 내용 다 파악했지 탈세 투기 목적이 없어 두 번째 검인 받은 거로 본다 즉 간주 간주하는 거 의지한다고죠. 검인을 받은 걸 본다라고 쓴 게 있어요. 이게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지. 첫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해서 초등학교 나온 거예요. 토지거래 받았으면 단 간단한 검인 절차는 다 받은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거래 신고를 하면 당연히 검인 받은 걸 보니까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되고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면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검인 받은 걸 보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 검인제도는 계약의 대상이 허가받은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는 이건 검인의 영이 안 미쳐 그냥 이건 허가받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을 매매했든 계약으로 이전 등기할 땐 검인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별개의 문제로 판결을 받았다 이 문제가 또 구별해야지 여기서 검인을 받으라는 것은 행정관청 시장 등이 행정관청에서 이걸 계약 내용을 파악해서 탈세 등을 막겠다는 것이고 판결받은 건 이건 행정관청의 사법부 법원 사법부에 가서 단독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을 판결받은 겁니다 단독 신청을 목적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예, 계약을 원을 소유권 이전 등이란 조건이 충족하면 일방 당사자가 등기 절차 협력하지 않아서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이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인증서와 집행유예 판결서일 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라. 꼭 기억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는 최초 매매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계약을 원후 이전 등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는 거고. 신탁해지 약정서, 이게 계약서입니다. 이걸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을 원후 이전 등기하기 때문에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4번처럼 매매 예약을 원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할 때는 검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할 때나기 때문에 가등기는 안 들어가요. 가등기. 이건 가등기는 이전 등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 나왔네. 동일지번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건물에 별도로 검인을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속에 이미 검인을 받은 걸로 본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만 옳고 나머진 다 틀리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넘어가서 똑같은 문제고요. 27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27번.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지금 틀린 걸 찾아라. 첫째,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직권 또는 명령에 의한 경우도 있다라고 했고요. 등기관은 방문 신청이 온 원칙적으로 등기청서 접수 후 오전에 제출된 사건은 다음 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 다음 다음 날 12시까지, 12시까지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 시간적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전에 제출됐으면 다음 날 18시, 즉 업무 끝날 때까지, 오후에 제출됐으면 다음 다음 날 오전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의무자는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수. 이건 누가 행사하는 것이다? 의무자 권리자를 상대로. 매수인이 누구일 때라고 해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 강부자. 이때 매도인이 뭐한다? 빨리 등기해 가세요.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 등기 청구권 일종이라고 했죠. 신청서 신청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기명날인 하고 서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기명날인은 중요한 등기, 인감증명이 첨부되는 등기였었고 서명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즉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 등기였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래서 기명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기 신청이 다수일 때 신청서의 간인은 그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 이것도 계속 작년에 좀 세부적으로 더 나왔지. 간인, 간인은 뭐야? 중간에 이 서류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찍는 거예요. 간인. 그래서 신청서가 갑자기 두 장 있어. 이거 중간에 찍는 걸 이거 김아무개라고 찍는 걸 간인.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다 찍는 게 아니라 각 당사자. 각이라는 것은 권리자, 의무자 중에서 이쪽, 이쪽, 이쪽 다 하면 각 당사자 중 1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자가 3명 있어, 권리자가 2명 있어. 그럼 이쪽에서 아무나, 이쪽에서 아무나, 이게 각 당사자 중 1인이요. 이게 간인하면 되지만 글자를 바꿀 때 매매금액 금 1억 원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금액을 금 2억 원 바꾸려고 그래. 그럼 여기다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지우고 이건 전원 도장 다 찍어요. 전원. 알았어요? 정정할 때는 전원 날인, 간인은 각 당사자 중 1인만. 아시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27번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등기필 정보 관련. 여기서 이제 신청 단계 첨부 정보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기필 정보는 뭐라고 했지? 신청 정보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고,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첨부 정보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런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문제 풀 때 항상 등기필 정보를 물어보면 두 가지가 문제되는 거. 뭐냐면 전통적으로 등기필 정보라고 했으면 이것은 자 신청 단계냐 등기를 마친 단계냐 이걸 잘 봐야 돼.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등기를 다 마쳐놓은 단계입니까? 완료한 단계입니까? 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신청 단계에서는 뭐냐?
등기 필요금을 내라고 그래. 이거 왜 내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진정성은 누구다? 의무자 진위, 등기 의무자. 그럼 신청 단계에서는 진정성을 보장하는 거니까 의무자 진위를 보장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내느냐 물어보면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낸다. 이게 뭐야?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반드시 공동이라는 말이 뭐야? 권리자와 의무자. 공동이면 무조건 내는 거야, 등급증. 그러면 제공하지 낼 필요 없는 경우 언제입니까? 그럼 단독 신청 안 냅니다. 왜? 단독 신청 의무자가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러나 다만 하나 주의할 것, 단 어떤 거 승소한 판결 중에 누구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자 동그라미 크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등기 필정물 내야 된다라고 했어. 그다음에 그런데 내려고 왔더니 엿사 먹었어요. 멸실 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직접 출석해라. 의무자가 직접 출석해서 신분증 가져와야지. 다섯 가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주신고증. 이런 직접 신분증 가져가면 거기 신분증에 본인 사진 나와 있지. 그래서 등교관이 본인 확인하고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그다음 두 번째 대리인, 우임받은 대리인, 이때는 법무사 변호사가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 정보를 작성한다. 확인 서면 나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직접 당사자 공증사무소에 나가면 돼. 직접 할 때는 공인한테 가서 공증받고 공증서 부분 공증 정보를 내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 신청 단계의 문제야. 그러면 끝나면 어떤 문제 생겨?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 또 생겼어. 내가 아파서 샀어. 그럼 판놈은 이미 그걸 끝났어. 팔 땐 그 줬으면 등교관이 이거 제출됐으니까 이건 진위에 따라 이루어지구나. 그럼 그걸로 끝난 거야. 새로 산 사람은 권리자 또 생겼으니까 또 뭘 만들어줘? 등기필정을 만들어줘. 완료할 때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생겼으니까 새로 등기명의인이 된 자에게 등기관이 새로 등기필정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된 등기가 뭐냐? 기입등기야. 이 기입등기 세 가지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즉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이전, 전세권 설정 등등 이런 등기는 다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기 때문에 등기필정을 새롭게 또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는 출제가 많이 됐어 이쪽은. 근데 지금까지 여기는 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완료되고 나서 요 등기필정보를 주의해서 봐라. 나올 때가 됐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책 있든 없든 이런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예규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등기 완료 후에 등기필정 만드는 것은 뭐라 했지? 권리에 관한 등기만 그렇습니다. 뒤에 이것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 보존, 이전, 설정. 세 가지 종국 등기 중에서 보존, 이전,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 등기 명의자 생기니까 등기필정을 만들고 권리에 대해서 자 이전이나 설정을 위한 가등기 이때도 만든다는 가등기할 때도 보존 가등기 없으니까 안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하나의 예외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다 했지. 이 변경 등기가 아까 민법상 조합 얘기했던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 다음에 경정 등기가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것 즉 일부 말소유 및 소유권 경정 등기가 있다 해서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갑을 공유 관계로 경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권리자 추가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외가 하나씩 예외가 있다 해서 그리고 이 권리에 관한 등기도 대전제 조건은 뭐냐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문제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일치하지 아니하면 권리에 관한 등기일자도 안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전형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첫째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신청 누구 채권자 명의자 누구 채무자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안 만들어.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했다. 신청 즉 매수인이 강부자일 때야 등기 안 해가지 매도인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해버립니다. 신청인 누구 의무자 명의자 누구 권리자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신청인 자체가 없어. 직권 보존등기는 보존등기 신청한 사람이 없고 등기관이 직권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아. 이럴 땐 등기 필정보를 뭐 한다 안 만든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좀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
그리고 등기필 정보는 나중에 알겠지만 과거에 이게 다 참고로 종전에는 이게 등기필증 이거 하나로 다 통하다가 이게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었다고? 이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런 제도로 바뀐 거야. 이거는 뭐야? 정보를 만들어주고 영수증 하나 만들어주고 옛날 이게 묶여서 하나로 통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등기필 정보 이때만 만드니까 이런 등기할 땐 등기필 정보도 만들고 엔드 통지도 해줘. 그래서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관련이 없는 거 즉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 건물 증축했다든가 지목을 바꿨다든가 명의자 주소를 이전했다든가 이름을 개명했다든가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잖아. 이럴 때는 등기필 정보 안 만들어. 그렇지만 등기는 했으니까 완료 통지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완료 통지는 뭐 한다고? 항상 해줘야지. 우리가 물건 사면 반드시 뭘 줘? 영수증을 주듯이 등기하면 반드시 끝났다는 징표를 줘야 돼. 신청했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게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알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알았어요? 반드시 완료 통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어디다? 여기 여기를 물어보죠. 신청다 여기를 물어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럼 30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제공 중 틀린 걸 찾아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이 등기필 정보는 이 상대적이 상대 권리자 의무자 개념 뭐라고 상대적 절대적이 아니라 뭐라고 상대적. 지금 A가 B한테 부동산을 넘길 때는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 근데 B가 C한테 팔아 넘길 때는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 그럼 이게 뭐냐 입장에서 B가 지금 현재 매매로 인해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걸 내는데 과거에 권리자의 지위에서 받았던 요 등기필 정보가 처분을 남으니까 뭘로 바뀌었어? 의무자로 바뀌었다는 거야. 알았어요? 요걸 말한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번 지문이 2번 보존 등이나 상속 등기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왜?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에서만 보존 등기 단독 상속 등기 단독 의무자가 없어. 상속 등기 보세요. 자, 갑이 사망했어. 근데 여기 상속이 4명 있어. ABC. 자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으니까 소유권 이전되지. 법률 규정에 따라 물권 변동 의무자 누구야? 죽은 사람 상속인들이 권리자. 어떻게 공동을 할 수가 있나 보세요. 죽은 사람 같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의무자란 건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할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미 이건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 신청할 때는 뭐가 없다고? 등기정보를 안내 의무자가 없으니까. 3번 승소한 의무자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표를 제공할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라 그랬지. 판결 중 승소한 권리자는 안 내지만 아까 뭐라고 승소한 의무자 의자가 이렇게 큼직하게 보여. 동그라미가 있네. 낸다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참고를 하시고 3번 틀린 겁니다. 관공서가 의무자로 등기 촉탁한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관공서는 뭐가 보장된다고? 진정성이 보장이 됐어.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니까 등기필 좀 가져와라 이런 게 없다 얘기예요.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 그 다음에 관공서가 권리자로서 등기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는 의무자든 권리자든 다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보시고 뭐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인감증명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인감증명 요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 왜 그래? 아 근데 뒤에 등기필 정보 나왔으니까 다 이거 볼 때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설명하려면 또 그러니까. 예. 자, 여러분들 63페이지 먼저 보세요. 63페이지 55번 등기 완료 통지 문제하고 56번 등기필 조건 요거 간단한 거지만 두 개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55번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찾아라. 등기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첫째,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했다. 직권했으니까 신청한 사람도 없고 행정구역 변경은 당연히 변경 등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등기관이 직권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모든 명의자들 다 통지할 수도 없어요. 이런 건 당연히 변경 등기로 본다. 그래서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근데 2번 잘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이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했을 때 등기 완료 통지한다. 그러면 참고로 아까 여기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 정보는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된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등기 완료 통지 영수증 같은 역할을 한다 했지?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 누구에게 통지하느냐? 누구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 샀어. 영수증을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줘야 돼? 산 사람한테. 등기 신청해서 누구에게 줘야 돼? 신청은 이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불러. 야, 등기 완료 통지 가져가. 이 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구라고? 신청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뭐 한다? 완료 통지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또 누구한테? 신청은 안 했지만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알아야 될 사람. 알아야 될 자. 이게 누구야 이거? 자기 명의 등기된 사람이야. 난 신청 안 했는데. 언제? 여기 보세요.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은 누가 신청했어? 채권자가. 명의자는 누구? 채무자. 일치하지 않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채권자는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등기 완료 통지. 명의자된 피대위 채무자는 지 이름으로 등기됐으니까 알아야 된다 얘기야. 어려워요. 그냥 생각만 하면 다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단도 신청했어. 누구? 지금 매수인이 강부자일 때. 누가? 매도인이. 도저히 난 5년 동안 못 기다리겠다. 청와대 나갈 때가 기다리다. 난 세금 때려맞아 죽는다 요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빨리 가져가라 아이들 안 가져가. 그러니까 판결받아 강제 넘겨. 누가 신청했어? 승소한 의무자. 명의자 누구? 패소한 권리자. 서로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등급증 안 만들어서 대신 신청한 의무자한테는 신청했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 명의자에 대한 패소한 강부자한테도 알아야 되잖아. 똑같이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누가 없다고? 신청이 없어. 명의자만 나타나. 그러니까 명의자한테 두고 완료통지. 알아야 되잖아. 자기 이름 등기됐으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딱 이해하고 나면 어렵진 않은데 이거 분리 못하면 굉장히 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원리를 등기필 정보를 기본 개념과 완료통지를 왜 주는지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리하시라 얘기. 그래서 55번에 1번은 할 필요 없고 2번 미등기 부동산이 처분자 등기를 할 때 등기는 직권으로 보존등기했다. 그럼 명의자 여기 등기 명의자 알아야 될 사람이야 이거.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그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 촉탁한 관공서 누구야? 신청자야 신청 관공서. 명칭만 촉탁으로 썼으니까 판결에서 승소한 의무자의 신청에서 의무자 신청 의무자 누구 신청이지? 이때 누구도 알려줘? 패소한 권리자도 둘 다. 요 승소한 의무자 신청이기 때문에 패소한 권리자는 명의자이기 때문에 둘 다 알려주는 거야. 둘 다 완료 통지. 알았죠? 그다음에 5번처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등기시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무자. 이건 뭐야? 원래 등기필 정보를 내는데 아까 멸실돼 가지고 요 멸실 없어졌어. 그래서 의무자 등기필 정보 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 근데 확인 정보나 이런 걸 내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진 게 아닌데 누군가가 없어졌다고 이런 상황을 가장해서 등기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끝나면 알려줘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아, 나도 모르게 이거 등기했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명의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제3자가 등기필 정보 없었어요. 대신 확인 정보 좀 작성해 주세요. 요즘에 신분증 위조도 참 얼마 잘합니까? 원본보다 더 원본 같게 만들어 딱 하니까 법무사가 아 맞군요. 얼굴 똑같군요. 그러니까 딱 법무사 확인 정보 딱 확인서면 작성해가지고 딱 등기해 버리니까 나중에 당사자는 완전히 공황에 빠지지. 왜? 난 흔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필증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가서 자기 걸 넘겨버렸단 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 그래서 끝나고 나면 명의자한테 알려줘라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다음 자 56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 작성 여기서 이제 56번은 많이 푼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거 정확히 알면은 계속 반복이야 그거야. 등기필 정보지 여기야 이거 요거 뭐라 했지?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예외적으로 권리를 추가시키는 변경이 하나 경제 하나씩 예외가 있다 해서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단독술 공유로 하는 일부 말소유미 소유권 경정등기 이렇게 해서 변경등기 경정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인 표시 관련된 건 새로 권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안 만들며
권리일지라도 신청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등기들은 안 만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갑 단독술 갑을 공유로 경정한다. 이거 이거 갑 갑을 공유로 경정한다. 권리자를 추가했잖아. 추가. 그다음에 합의자를 추가한 합의명 표시 변경. 이거 이거 합의명 표시 변경. 이거 예외 하나씩.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설정 이전. 이거 기본적으로 보존 이전 설정 세 가지 기입 등기라고 이때 새로 명의자 생기니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여기서 이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5번 권리자를 대위해서 여기 대신해서 채권 대위 대위해서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자는 채무자 일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권리의 등기를 할지라도 안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나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변형시켜도 아 이런 문제구나 금방만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두 개 완료 통지 문제하고 등기필 정보 우리는 소수 정의 많이 안 풀어봐도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어떤 문제를 내줘도 싹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계속 같은 비슷한 문제 한 10문제 20문제 반복하다 보면 지쳐 쓰러져.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딱 정리하고 문제 딱 찍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인감증요 51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인감증명은 여기 등기필 정보와 조금 유사성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자, 등기필 정보도 의무자의 진정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등기필 정보보다 인감증명이 더 까다롭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등기필 정보는 누구면 무조건 낸다?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만 항상 내야 돼. 즉 공동신청은 내란 얘기야. 그러나 인감증명은 의무자라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감증명은 이것도 인감증명도 권리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 의무자야. 의무자 진정성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러면 자 등기법에서 책에 없지만 보세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진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뭐라고 했냐면 진정성에는 의무자 진위라 했지? 의무자 진위 등기할 때 어떻게 하겠어? 혼자 하지 말고 공동신청하도록 한 이유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 함께. 그럼 두 번째 등기신청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불이 났어? 아 연기가 나오면 밑에 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럼 등기신청한다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내라는 거지? 원이 있음을 증명하지. 대표로 원인 증명 정보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계약서야. 이 계약서는 어떻게 만든다?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청약 의사 표시, 승낙 의사 표시 이렇게 청약, 승낙 합치에 따라서 그럼 의무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을 했으면 이행할 거 아닙니까? 이행이 다 끝났어. 매매라면 매도인은 잔금 다 받았어. 그럼 뭘 내줘야 돼? 집문서, 땅문서 내놓으란 얘기야. 이게 뭐야?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줘라. 이행이 끝났으면 누구 거? 의무자 거. 이것만 가지고 의심스럽지? 등기필 정보를 남의 집에 슬쩍 갖다 가지고 와서 사진 찍어서 또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만 가지고 믿을 수 없어. 또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의무자 인감증명도 또 가져와 봐라. 인감증명 원칙적으로 의무자 거야. 알았어요? 특히 매매라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매매라면 매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가 의무자가 직접 자필로 매수의 인적사항을 다 써넣어줘야만 발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게 뭐라고?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해준 그 중에서 최후 보루가 뭐라고? 인감증명을 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인감증명 제도가 있어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명 가지고 뭐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여전히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감증명은 이거는 자 첫째 무엇을 전제로 방문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거야. 등기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치. 전자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신청할 수도 있고 방문 신청 전자 신청할 때는 공인 인증서 가지고 공인 인증서가 뭐 이것도 위조될 수 있지만 이게 진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돼 인증서 본인 진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지만 방문 신청할 때는 요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감이 필요한 경우 총 8가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원칙이. 자, 의무자한테 요구된 건 맞아. 그런데 등기필 정보처럼 의무자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가 이만큼 있어. 의무자가. 이게 다 의무자야. 등기 의무자. 근데 의무자라면 반드시 뭘 낸다고? 등기필 정보 내야 돼. 근데 인감 증명은
의무자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 소유자의 지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첫째 원칙이 소 등기 의무자가 누구라는 거야?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소유권자 의무자 아니면 어떻게 해? 안 낸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그럼 전세권자 설정자가 의무자 설정자 누구지? 소유자니까 내야 돼. 근데 전세권 등기를 이제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 말소는 누구? 전세권자 의무자야. 이 소유자 아니지? 안 내. 이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원칙은 소유권의 등기명이 의무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현상 많죠 여러 개. 그중에 시험에 많이 나온 것 중에 소유권 가등기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이건 아직 소유자가 아니지만 소유자 될 뻔한 사람이야. 소유권 가등기만 그래요. 전세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필요 없고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만 가등기명의자 인감을 내라는 거야. 소유권자 준에서. 세 번째 좀 어려운 게 뭐냐? 소유권 이외 명의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 들어가서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등기필 정보 이거 대신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작성했거나 법무사 등이 확인 정보를 작성했거나 공증 정보를 내거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필요하도록 개정됐다는 금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종례는 요건 빠졌다가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현재 개정된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일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는 거야. 요 세 가지가 의무의 진정성, 나머지는 증서의 진정성.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안 나온 거 볼 필요 없고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제3자 요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 등을 요할 때 요 동의자의 인감을 내는 문제와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했을 때 협의 분할했을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내는 문제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때 동의서 승낙서가 진정으로 작성되는지 증명하고 인감 내는 것이고 상속 협의 분할했을 때 전원 인감 다 필요한데 이건 증서의 진정성이니까 어떤 하나 예가 있냐면 이것을 공정 증서로 즉 공정 증서는 뭐예요? 공증을 받았다. 공증을 받았으면 이 증서의 진정성이 보장됐다는 그러면 이때 인감을 안 낸다는 공증 안 받으면 인감 내야 되고 받으면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서의 진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감 증명 유효기간 몇 개월? 몇 개월이요? 모두 다 3개월로 통일돼 있습니다. 6개월짜리 없어요 지금은 발행일도 3개월 옛날에 이제 공부하시던 분들이 가끔 실무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 입력되면 옛날 기억이 계속 살아나나 봐요.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아 6개월인데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6개월이었지. 근데 지금은 다 3개월 통일됐습니다. 발행일 3개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매매라면 매도용 인감을 내. 원인이 매매일 때만 그래. 매매일 때만 특수의 매도용 인감을 내고 이것은 용도 전용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매수자 이해자한테 못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매매가 아닌 일반 인감 증명은 무죄. 특별한 이 일반 인감 증명은 용도 전용이 허용된다. 전용, 즉 전용이 허용된다. 이것은 자 가등기용 이렇게 쓴 걸 갖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내봤다. 이것도 되겠다 얘기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용도 문제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1페이지에 33번 인감 증명 나면 첫째 뭐라고? 방문 신청 시 의무자 진정성 문제 원칙이 소. 의무자 소유권자일 때 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예외도 알아둬라. 법인의 경우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 인감 증명을 제출한다. 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 대표자 인감 신고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인감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인 인감 증명을 받으려면 어디로 간다?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아닌 재외국민은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나 등록 기준지를 관한 증명청에서 발급받은 인감 증명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면 뭐냐? 재외국민과 외국인 차이점이 뭐야? 재외국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외국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뭐야?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이건 외국인이지. 이건 국적법의 개념이란 말이야.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내거나 본국 관공서에 의한 인감증명을 내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감증명법의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나도 한국 제도를 따라서 인감신고하고 받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두 번째는 입국하지 않았으면 어떠냐? 지 나라에 인감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돼.
일본은 인감증명 제도가 있어? 일본인이 한국 여기 대전 이 서구 둔산동 여기다 빌딩을 샀다 팔라고 그래? 의무자 누구야? 일본이지. 그럼 인감 떼어라니까 어디서 떼어야 돼? 일본에서 떼우면 돼. 근데 미국인이 이걸 샀다 팔라고 그래? 미국에 당신 나서 인감증명 가져오라는데 했더니 미국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제도가 뭐냐 물어보는 거야. 제도 문화가 달라. 인감증명 제도가 없어 미국은.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본국 관공 본국의 인감증명제가 있으면 발받아오고 없으면 이제 이걸 대체한 수단이 있어요. 어떻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거긴 서명이 시그네이처 이게 인감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아와야 돼. 공증 본국 관공서 공증인 앞에 가서 선서하고 본인 서명이 맞다라는 공증을 받아와서 번역문 첨부하면 인감증명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건 많은 말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경우 우리나라 입국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신고하고 발급받아도 되고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있으면 떼우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소유권 이외 외가 중요한 말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의무자는 원래 낼 필요는 없지만 등기필정을 멸실을 해가지고 확인정보와 공증서 부분을 첨부할 땐 따로 낸다. 여기 3호인데 여기서 이거 아까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지금 여기 확인 요것만 얘기했지만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이건 아니라는 부정하는 말이 없으니까 틀렸다를 못 오는 거야. 지금 이게 개정됐다 그랬지. 직접 의무에 출석한 경우도 내야 되며 법무사가 확인 정보를 작성한 경우도 내야 되며 공증 받았을 때도 내야 되며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했지 전세권 말소 등기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고 봤더니 전세권자가 의무자 즉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아니야. 낼 필요 없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공동신청 해지증서를 통해서 이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필정 이거 세 개만 내면 되고 이건 안 내도 돼 이렇게 했어요. 진정서 이것만은 보장됐다는 거야. 소유권 인정등기처럼 인감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전세권 등기필정 어디 있냐? 그럼 엿사 먹었어? 또 이게 또 없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도대체 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세 개 중에 선택하면 된다. 이때 전부 다 지금 뭐로 바뀌었다? 인감을 내야 된다라고 바뀌었다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리을번 특히 소유권 이외이다 동그라미 딱 치고 외의 명의자가 의무자라면 원칙적으로 낼 필요 없지만 다음에 연결된 단어가 중요한 거야. 등기필정보가 없어져가지고 확인정보 내지 공증정보 또는 뭐도 들어갔다?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했을 때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까지 같이 개정된 내용 같이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음번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 등기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자 인감증을 제출해야 된다 아니고 소유권 여기 이렇게 전세권 말소할 때 필요 없다 했잖아요. 이건 필요 없고 이건 원칙은 필요 없고 다만 등기필 정보가 없어져서 나온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 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자 이거 아까 이거 여기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경우나 협의 분할의 경우에 이때 인감을 다 내는 건데 이걸 공증 받으면 필요 없어지네요. 왜 증서의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공증 받으려면 상속인들이 전원 공증 사무에 나가야 돼. 신분 확인해야 되니까 신분증까지 다 가야 돼. 그러면 공증인이 누구냐? 공증인이 최소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이렇게 비유하면 좀 비슷할라 모르지만 법원의 일정직을 근무하고 나오는 사람 법원 사무 직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했다 나오면 법무사 자격 줬어. 근데 자 공증인은 누가 되느냐? 판사가 있다 나와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지방법원장 아니면 뭐 이런 그 어떤 일정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공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증이 되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무슨 뭐 지금 막 로스쿨 나와서 시험 합격했다 공증인 안 돼요 금방. 그 요건이 엄격하단 말이에요 공증인 요건. 그래서 이런 공증 받았을 때 이건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인감을 또 안 내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미음과 비읍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긴 그렇고 하나만 더 볼까? 34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3, 4번 부동산 등기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이 아닌 걸 찾아봐라. 1번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이게 원칙 첫째 원칙이지. 두 번째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이 그 밑줄 쳐 재외국민 밑줄 치고 참고로 이런 기본적인 단어적인 요 재외국민이라는 거 재외국민 그럼 여기 국민은 한국 국적 이거 국적법에서 우리 서비사법에서 이제 국적을 결정 이게 국적법이 있고 어떤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비사법에 따라서 어느 나라 재판을 저기 받아야 되냐 이런 법률이 있어요. 근데 이 국민을 결정하는 국적법이라는 게 있어. 이 나라 어떤 국적을 국적법에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취하냐에 따라 우리나라는 혈통주의 원칙이지만 미군 뭐 출생지주의 취한다든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섞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재외국민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재외 동포 교포 이런 말 썼을 때 이거는 외국에 있지만 국적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통 피만 한국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는 고려인이 누구냐? 러시아 국적을 가진 러시아인이야. 국적은 근데 우리 혈통 피가 흐른다는 것 뿐이야. 근데 러시아에 있는 재외국민은 한국인 러시아 살고 있어. 이 얘기야. 이해 가죠? 또 일본 선을 들면 일본 제1 동포나 교포는 일본 국적. 근데 일본의 제1 국민,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구별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2번처럼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이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 한국인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럼 인감증명 어디서 떼야 돼? 한국에서 떼야지 일본에서 발행한 걸 가지고 쓰겠어요? 일본 국적자도 아닌데?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법인한 사단재단이 의무자일 때 대표자 또는 관리인감을 내라 했고 즉 종중 같은 건 그 대표자 인감을 낸다 했어요. 상속재산 협의분할 협의분할단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인감을 내야 된다 했고 등기 명인 표시 경제 이거는 이제 예규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원칙적인 규정들이고 등기명인 표시 경정 여기서 경정등기의 변경과 경정에서 경정등기는 원시적인 불일치 일부 불일치를 시장에 의한 등기인데 경정등기 한계가 뭐냐 동일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거야. 동일성이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쌍꺼풀 수술까지만 허용되고 성저한 수술은 허용 안 된다고 했지. 여러분 경정 오고 왔어. 조금 고쳤어. 원래부터 돼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해서 눈에 쌍꺼풀 수술하고 왔더니 친구들이 야 너 잘했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줬어. 그럼 뭐 알아본다는 얘기야 동일성이 있다고. 근데 갑자기 여자가 또 남자가 오는데 갑자기 치마 입고 머리 길러 왔어. 누구냐 했더니 난 종전에 누군데 알아볼 수 있겠어요? 성전은 수술 안 했다는 거야. 이건 동일성이 아니고 벗어났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정등기가 만약에 임차 전세권 등기 해주세요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뭐 전세권 그 임대차인가 보다 임차권 등기 해줬어. 그럼 이건 잘못된 거 착오로 바꿔주세요 전세권으로. 안 돼. 임차권과 전세권은 완전히 다른 권리 종류가 다르니까 성전환 수술이야. 그 경정의 한계로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잘못됐으니까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된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경정 등기 동일성이 한계인데 이 동일성을 증명하려니까 이거 하기 전과 후가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라고 보증인이 보증서를 썼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보증인이 보증서가 진정으로 작성됐는지를 증명하려니까 인감을 첨부해라는 얘기야. 보증인도 진위에 따라 만들었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위조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 증서의 진정성 관련된 요 내용이에요. 제3자 동의 승낙서 요거 준해서 이때 인감을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34번에 2번이 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38번 문제 하나 볼까요?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 시 처음 뵐 서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걸 찾아봐라. 자 여러 가지 복합적이 나왔죠.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 등기 불정보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근데 언제만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할 때는 내지 않지만 의무자 의자에 동그라미 생각하라 했지. 1번이 틀렸고 등기 불정보를 분실한 경우 재기부 받을 수 없고 소유권 보존이나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이걸 안 내고 3번처럼 자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나 주민 등초고이나 각종 대장이나 또는 이런 것들 인감증명이나 전부 다 통일시켰다 유효기간이 어떻게 발행일로부터 3개월
따라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는데 발행일자가 빠졌어.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유효성 판단 못하니까. 발행일자가 누락됐다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유효기간을 알아야 되니까.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했잖아. 기산일이 없었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제3자 허가동의를 요할 때 이를 증명한 서면을 내야 된다. 이거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를 내라는 거야.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서를 내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새로이 등기 명의자가 되는 권리등기 신청할 때 주소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처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비법인사는 재단할 때 정관기타 규약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 39번 농지증에 관련. 이건 이제 농지증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서와 마찬가지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요할 때 여기에 필요한 서류인데 자 농지증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첫째 객체가 농지일 것. 농지란 뭐야? 지목이 전 다 과수 농지에 대해서 어떤 거 이것은 무상으로 하든 유상 묻지 않아요.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 무상도 들어갔다는 사실 꼭 알아야 됩니다. 유 무상 다 포함된 거야. 계약이나 단독 행위처럼 즉 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해야 돼.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무슨 등기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은 이전 등기를 말하고 이때 농지를 내는 거야. 그래서 농지에 대고 유무상 묻지 않고 법률 행위에 대고 이전 등기 할 때 필요하다. 따라서 농지가 아니거나 즉 임야를 취득한다. 그러면 뭐 유지를 취득해. 유지 이런 건 농지증 필요 있어 없어? 농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때 좋아요. 유지 같은 거 뭐 요 좀 지목이 저 바닷가로 가면 이런 침수 지역이 있는데 유지로 되는 게 많아. 싸게 사가지고 가격도 얼마 안 나니까 이걸 뭐 매립 뭐 면을 저 용도 변경한다든가 해가지고 전답으로 바꾼다든가 또는 각종 무슨 창고 용지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농지에 대해 농지 이게 아니면 필요 없어. 무상도 되니까 증여 같은 거 여기 무상에 속하는 게 증여, 신탁 등기, 재산 분할 재산 분할 약정 이런 것들은 다 무상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계약 이렇게 법률 전제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은 내지 않아요. 법률 규정 이거 안 내. 이전에 되기 때문에 가등기할 때 안 내. 언제가 이전 등기하는 거라? 본 등기할 때. 그래서 농지 가등기할 때 농지 안 내지. 언제? 농지 본 등기할 때. 이게 취득이니까. 그러면 참고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다음 중 오늘 아주 필기가 제가 이거 쓰는 도구가 평상시 쓰는 거 안 가졌더니 가방을 놓고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저기 군인이 완전히 총을 다 놓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이게 더웠었나 아주 자 필요 없는 거 보세요. 첫째 국 이게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취득해. 근데 요게 주의할 게 요거는 주의할 게 국가가 취득하는 거지 국가로부터 개인이 취득할 때는 요때는 내야 되고 국가가 요 취득할 때 요때 안 낸다 이 얘기라는 거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취득할 때. 그다음에 상속 법률 규정이지 유증의 경우도 안 내. 근데 유증은 좀 포괄 특정에서 상속인에 대한 거냐 상속 이외자냐 이런 구분이 있어요. 일단은 크게 봐서 그냥 유증 기억하고 취득식 완성 법률 규정이지.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 판례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래 자기의 부동산을 등기 명의만 찾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 전부 다 법률 규정입니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새로운 취득을 안 봐. 공유 지분대로 잘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경매 이런 경우는 농지증 안 내. 경매 특히 주의할 게 뭐라고 해서 경매는 전체적으로 보면 농지증이 필요해요. 특별 매각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농지증을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은 농지를 경매 입찰하면 안 되면 나중에 보증을 몰수됩니다. 그런데 등기와 관련해서 왜 경매에 들어갔느냐 이거는 법원에서 매각 허가를 받을 때 농지를 법원에 내라는 거지 등기할 때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배울 땐 전체의 전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농취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등기에선 바로 등기 절차 개시 그 등기 할 때만 물어보니까 이때 안 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용과 이걸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39번 문제 보세요. 농취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건 앞에 나온 말들은 보지 말고 뒤에만 보면 돼. 상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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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이거만 보면 돼. 뭐야? 여기 상속 이게 딱 있네. 이거 내 의지대로 산 게 아니잖아. 돌아가셔서 그냥 자동으로 취득했는데 내가 무슨 뭐 의사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매수니까 뭐 여기 법률행위, 증여 법률행위 다 법률행위지 다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관련된 41번 문제나 이것 좀 보겠습니다. 등록번호는 또 이제 쉴 때가 됐어요. 조금만 더 하고 너무 좀 힘드니까 요 문제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요게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등기법상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출생신고는 이름이 누구냐 이 장명해가지고 갖다 저기 신고하고 그때 주민번호가 부여되잖아.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등기할 때 등록번호 쓰는 건데 외국인 필리핀에서 왔다든가 아프리카에서 왔다든가 미국에서 왔어. 네 주민번호가 있냐 했더니 그런 거 없다 이런 나라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부동산 취득하려면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등기용 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발급받아라. 그러네.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요 부여권자도 같이 알아야 돼. 부여권자. 근데 여러분 주민번호 수시로 바뀌나요? 아니면 한번 적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근데 주소는 수시로 바뀌나 안 바뀌나 주소? 수시로 바뀌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거주인을 이전에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대전에서 한 달 살다가 부산에서 한 달 살다가 광주에서 한 두어 달 살다가 갈 때마다 이사 다녀도 괜찮아. 그러니까 주소는 끊임없이 바뀌어. 그런데 부동산에서 가진 사람이 주소가 계속 바뀌면 나중에 팔 때는 취득 때의 주소와 다르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원래 권리자 새로 명의자 되는 사람께 필요한데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민번호는 안 바뀌지. 살 때 주민번호 팔 때 주민등록번호 계속 바뀝니까?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의무자 거 내는 건 없다는 거야. 권리자 거만 내면 돼. 매수인 이런 사람들. 알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부여권자 이게 지금부터 이거 기억해야 돼.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외국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자동이죠. 대전광역시 여기 저기 서구 뭐 이런 거 지방자치단체지? 처음부터 다 등록번호가 지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 넌 왜 주민번호가 없냐 했더니 나는 부모님이 한국인이라서 외국에 출생했는데 그 나라가 마침 출생지를 취하고 있네. 이중국적자야. 한국 국적도 출생지부터 가지고 있어. 얘가 한국에 부동산 살라고 봤더니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했더니 없어요. 그럼 부여받아야 돼. 누가 부여받느냐.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야 돼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어딜까요? 이제 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대법원 소재지 대법원이 어디 있어? 아니 서울은 너무 멀으니까 좀 더 구체. 서초구, 서초동, 그죠? 서초동 집안을 몰라도 서초동에 있잖아요. 거기를 관할하는 등기소 어디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있는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게 바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한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법인은 법 주된사무소 소재지. 주된사무소가 어디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한 등기소 등기관. 만약 법인을 여기 대전광역 서구 둔산동에 이 학원에다 여기다 내 법인 본점을 만들려고 그래. 그럼 거기다 사무실로다 써가지고 저 법인 설립 등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옆에는 어디 등기과 있죠? 대전지방법 등기과 여기 가가지고 만약 설립 등기 한다면 그 등기관 부여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 종중 같은 경우 비법인 사단재단. 그럼 누구? 비법인은 시장군수청장. 이때 시장은 관할 제한이 없어. 예를 들어 이걸
주소지 관할 무슨 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이게 아니고 권리능력 사단이 등록된 시장을 말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요 비법인 사단과 같이 보는 게 뭐냐? 국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은 비법인 사단과 같이 봐. 단체인데 저기 권리능력 사단과 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외출이라고 했죠. 외출.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쓰다가 이게 이제 명칭만 바뀐 거야. 체류지를 관할한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지방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세의 장으로 명칭만 바뀌어 있어. 그래서 자 국컴은 국장 지정 곳이 제대 법주 비시 외출 알았어요? 외국인 오면 출입국 관리소 하면서 즉 지방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세의 장 이렇게 알아두시라. 그럼 41번 문제 봅니다. 자 41번 법인의 등록번호는 법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등기소 등기관인데 갑자기 시장구 주청장 왜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하면 재유금이 재대 대본 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 맞고 외국인 하면 외출 지방출국 및 외국인 관세의 장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니까 비시 시장군수 청장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국내 영업소나 사무 설치를 하지 않은 외국 법인은 이 비법인 사단과 같다 했지. 시장군수 청장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래서 2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고. 자 좀 쉬었다 합시다. 힘들죠?